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우리 최희준 가수가 예, 이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그분이 부른 불후의 명곡 하수생이죠.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응해 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 정말 우리 인생을 하수생에 비유했는데 너무나 잘 맞는 비유인 것 같아요. 저는 하수생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는 6남매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보내기 위해서, 학비를 내기 위해서 그 서울에 있는 청파도 숙명여대 앞에 거기서 하숙을 했어요. 하숙을. 정말 그 많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밥도 해먹이고 또 정말 인심 좋은 하숙집 아줌마였다는 거죠. 정말 그 우리 어머니가 그 어렵게 어렵게 우리 자식들을 다 대학까지 하숙을 해가지고 대학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 정말 한없는 그 은혜를 제가 10분의 1도 못 갖고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좀 눈시울이 약간 이렇게 저 시끄러우네요. 정말 돌아가서 누구나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하수생으로 갔다는 거죠. 천상병신이 이렇게 노래했죠. 소풍 끝나는 날 나 웃으며 돌아가리라. 천상병신은 이 이성의 편한 거를 소풍 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노래 아시죠 여러분?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똑같이 소풍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간에 소풍을 왔는데 이왕 소풍 온 거 정말 소풍 온 마음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소풍날이 봄소풍날이 정해졌어요. 우리 어릴 초등학교 때 어땠어요? 마음이 설레고 혹시 비가 오지 않을까? 혹시나 취소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소풍 가서 그 곰을 찾기도 하고 오락 시간도 갖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좀 끼가 있어가지고 오락구장을 했습니다. 오락구장 가다가 또 대학교 때 응원단장도 하고 또 LG전자들 가서도 응원단장도 하고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세계적인 우승체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황수환 박사님을 뭐 만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품 온 마음으로 그리고 너도 한번 나도 한번 우리 한상명 대표님도 소풍 왔어요. 또 우리 최남용 선생님도 소풍 오고 조우승 선생님도 소풍 오고 우리 선생님도 소풍 오고 우리 소풍 온 동료들 서로 잘 챙겨줘야 되겠죠? 네.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소풍 온 동료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다독이고 챙겨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시영 박사 아시죠? 정신과 의사 백장으로 삽시다 책을 쓴 박사 그분이 원래 정말
그 한때는 테니스 선수의 모험 갈 정도로 테니스를 잘 쳤대요. 그런데 좀 무리해가지고 디스크가 온 거예요. 디스크가 오가지고 동료 의사가 수술하라고 그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누워있으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아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수술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가방에 도망을 나왔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약을 끊고 그냥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수술만? 어! 수술하라고. 근데 걸어 다녔더니 이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든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 교통을 안 지키고 특사를 안 지킬까 이런 것도 보이고 우리 또 동시대에 살아가는 또 사람들이 아 이거 정말 저 새벽만 먹고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동시대 이런 사람들이. 예. 그 혜민 선생님이 그랬죠. 잠깐 멈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잠깐 멈추는 시간이에요. 예, 생업에 종사하고 열심히 하다가 잠시 멈춰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상현 대표님도 정말 그 화려한 그 빌라를 지으시다가 예, 잠깐 멈춰서 오신 거. 우리 천혜복 선생님도 예, 또 그 애들 키우시다가 잠깐 멈춰보신 거. 예, 우리 또 조교 선생님도 예, 멈춰서 이렇게 잠깐 돌아보러 오신 거. 우리 선생님도 성함을 좀 얘기해주세요. 조일랑.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네? 조일랑. 조일랑? 남자 이름이에요? 예, 이제 영장 나왔었어요. 아, 영장 나왔어? 남자 이름으로? 그래서, 그 동생, 남자 동생 봤어요? 네, 예, 봤어요. 박수 쳐주세요. 진짜 남자 이름 나 이름 나와서 뭐 끝순이 뭐 원래 이름이 조인숙이에요. 인숙인데 숙자 돌립니다. 예, 남자 동생 뭐라고 또 남동생 뭐라고 이렇게 또 일남으로 제가지고 또 예. 대전가서 아 성공하셨네 이름 속에.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동시대를 산 학생으로서 우리 학생들 잘 챙겨야 돼요. 네. 저도 그 우리 어머니가 하실 때 그 주로 이제 승경여자대학교 여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사숙을 쳤는데 물론 뭐 그중에 이쁜 여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 일 없었습니다. 절대 다른 거 상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집에 온 사숙생들은 제가 잘 챙겨줬어요. 잘 챙겨주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있으면 다 제가 해결해줬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해야지 크게. 우리 어머니가 참 인정도 많으시고 또 음식도 손맛이 좋아가지고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 만들었어요. 김치 뭐 이런 거, 네, 볶음, 네. 그래서 손맛이 맛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덕분에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근데 그 덕분에 이제 학생들이 다 졸업하고 아마 지금은 다 어딘가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잘 살고 있을지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노래 있죠? 종점. 네. 인생은 누구나 종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인생의 종점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떠나가는 나는 웃으면서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울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어땠어요? 태어날 때는 어땠어요? 태어날 때는 우리가 울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막 방방 떠면서 웃었죠. 근데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갈 때는 우리는 웃으며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한테 울게 해야 돼요. 운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한테 좋은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억을 만드는 것보다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추억을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행도 자주 하려고 그래요. 여행하면서 동영상을 많이 찍어서 예, 유튜브에 많이 올린다고 생각해요. 뭐 중동진도 가고 예, 아니 뭐 우리나라 전역을 다 지금 여행을 하려고 지금 예, 가까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 그 기룡사를 가서
대천, 정동진,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막 지금 제주도에 번쩍. 언제 오시나? 다 유튜브로 이제 남겨서 올려놓을 테니까 다 저 간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무리 있으면은 그 우리 제 기준 가수가 팔뚝왕산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걔 배우가 누구예요? 김희가 가수. 네, 월, 그 김희가 원로 배우. 예, 네. 네, 황정님. 예, 네, 황정님. 예, 네, 그 원로 배우. 예, 네. 네, 황정수, 황정수. 네, 그분도 근데 돌아가신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그 자식이 없어갖고 또 양자를 들였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팔남매를 뒀는데 전국 팔도에 다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딸 자식. 그래서 그 딸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아시죠? 그래서 그 팔도왕산, 네, 그 제준 가수가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가 참 떠오르는데, 예, 제가 강의 끝나고 그 팔도왕산 노래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네. 동시대를 사는 학생 여러분, 네. 열심히 삽시다. 학생 화이팅!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